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많으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저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천 명, 5천 명,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내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충만한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내게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언짢고 기분이 나쁘면 그거는 성령이 아예 충만하지 않고 그거는 자기 감정만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성령님은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규 목사님께서 서대문에 이사 오고 나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몸이 감당을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침례를 받으니까 침례 주다가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체력이 감당 못해가지고 떨어져 누워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일을 해야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된다. 그저까지만 해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기적을 행하고 병고치하는 능력으로 말하는데 인격적인 존재의 성령님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은 거기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로 지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주장합니다. 거기는 인격적인 존재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지만은 그 중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된 것은 구원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고 둘째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성령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늘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늘 하신 말씀 우리 조용 목사님이 이제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이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삼중 성령님과의 교제를 늘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라 환영하라 모셔드려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성회하실 때 뒤에 홀리 스피릿 렛츠고 성령님 함께 갑시다. 성령님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시다.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3명, 5명 시작해서 78만 명 성도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냐고 알게 모르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설설설 식어지고 나니까 우리 삶에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의 열정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하면 뜨거움인데 뜨겁지가 않아요.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목포 사랑교회 갔다가 충격을 받고 왔어요. 사랑교회는 전통 장로교회입니다. 여기 서초동에 있는 사랑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백 목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제가 목포 성시와 성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백 목사님이 저를 설교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들은 순복음보다 더 순복음입니다. 이름만 장로교지 예배드려보면 아실 겁니다. 아, 예배드려가 보니까 첫째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둘째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다 방언으로 달달달달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순복음교회 와 있나 장로교회 와 있나. 요즘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장로교회가 돼가고 있고 뜨거운 장로교회는 장로 순복음교회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순복음의 역사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 순복음의 정체성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모임은 기도하는 것이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얘기할 그런 시간적인 낭비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고등부를 졸업한 CA 11기 동문들이 50년 만에 다 같이 모여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갔더니 거기 회장을 지냈던 강수근 목사님이 다 모아놨는데 옛날 주보들을 1964년, 62년도부터 주보가 있더라고요. 그가 다 62년도부터 주보를 보면서 옛날에 그 뜨거웠던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서대문에 순복음 부흥회관, 그래서 천막을 치고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순복음 중앙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5층 건물을 지어서 완성한 것이 64년도입니다. 1층, 2층이 대성전이고 3층, 4층이 교회학교고 5층이 방송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조목사님이 설교를 5번 전하시는데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서울 로터리가 마비돼서 그냥 경찰들이 와서 교통정리하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몰려오는지 막 그러면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잠만 자고 깨면 청도로 몰려오는데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그래서 제적 2만 명이 돌파되고 나서 여의도 시대를 열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사지고 오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시대는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은 바뀌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열정이 식고 감사가 식고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주여, 거룩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이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이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면 한국교회가 다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되어 왔는데 우리 순복음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 갖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때도 성령 충만, 둘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은 매주일 수요일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만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둘 충만하면 약간 충만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순복음의 12개 핵심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치 수요 성경 공부는 딱 프로그램에다 짜 있어요. 전반부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재무장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본적인 요소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식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충만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재밌다는 것은 눈이 벌겋 이러고 눈물양인지 콧물양인지 목을 안져가 이러고 정신없이 그러고 있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성경을 또 쓰시기 바랍니다. 필사하세요. 필사. 성경을 또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세요. 큐티하세요. 약간 말씀 갖고 살면 평생 복을 받습니다.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뭐냐?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모르니까 아무 소리나 하고, 말씀 모르니까 불평하고, 말씀 모르니까 비판하고, 말씀 모르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인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모음 심장 13절에 이렇게 성령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식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감정. 감정을 갖고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걱정, 성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늘 주님에 향한 기쁨이 넘쳐나야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탄식해하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에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미국에 유학 가셔갖고 LA에서 감사하는 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김영길 목사님, 저희 전임 순모명소 소장이셨는데 늘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 했는데 뭐, 꼬마 아이가 오늘날 뜨거운 고구마를 먹다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다가 아이고 성령님 뜨거워서 어떡하시나 그랬을 때 마음속에 성령님 와 계시다니까는 이 어린 아이가 고구마 먹다가 자기 속이 뜨거우니까 성령님도 뜨거울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 아이의 믿음이 귀하다. 여러분 뜨거운 거 잡수면서 아이고 성령님 뜨거우실까 걱정해 보면 있어 한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지. 그 목사님 아들은 뜨거운 고구마 먹다 아이 뜨거 뜨거 성령님 뜨거워서 어떡하시나 하세요. 뜨거 어떡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와 계신데 여러분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성내고 소리 지를 때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남과 다툴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아파하세요. 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 역사지 성령 역사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성령의 역사지만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생각과 그 분노는 성령과 반대되는 역사니까 성령과 반대되는 역사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내가 뭐 화를 만해서 화낸다 얘기하지만 감정을 다 쓰지 못하는 것은 차차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지 말라고 야단칠 수 있지만은 내 감정을 못 이해하고 내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너 왜 나 위아래 쳐다봤어? 나 가만히 있어. 나 좀 보자고.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기차 탔는데 그 뒤로 제 뒷자리에 바로 이제 이태근 목사님 타시고 저 부산 내려가는데 이태근 목사님 바라보고 얘기하니까 이태근 목사님 뒤에 앉았던 사람이 나 쳐보면서 왜 쳐다보냐고. 아니 이태근 목사님 보고 얘기하는데 이태근 목사님이 아유 뒤돌아보지 말라고. 저 뒤돌아봤다가 좀 싸울 뻔했어요. 그 뒤에 젊은 부부가 앉아있는데 그 남자 녀석이 막 신경질이 나고 왜 쳐다봅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함부로 쳐다봐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야 안 못 보는 분이 행복하다.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제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마음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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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할렐루야.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의지. 성령님의 뜻대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12장 11절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한 성령님께서 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성령님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해 말씀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27절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결단력. 결단력. 여러분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 있어요. 예수님 사람이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권사님, 권사님, 거기 아주 신통망통한 사람이니까 가봅시다. 다 알아맞혀요. 사탄은 물러가라. 또 그런데 목사님 모르게 비밀리 갑시다. 그것까지 와서 다 일러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우리에게 원로 김낙형 장로님 계신데, 치과 의사시 서울대 나오셔서 치과 의사시 장로님 계신데, 그분 동생이 김수형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인데 좀 옛날에 좀 빨간 영화를 좀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뭐 일반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친구가, 아유 김수형 감독, 우리 점치러 간다, 따라오라, 따라오라. 아이고, 나 그래도 이름은 그의 집사인데, 아이고 괜찮다고 따라가라. 그리고 김수영 감독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따라갔더니만 들어가려니까 거기 괴단의 문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그리고 문가에서 도망 나왔답니다. 왜냐면 이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괴 왔다 갔다만 해도 어이구 크리스천이 들어오고 나고 저 사람 들어오면 점을 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기 직전에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돌아나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리, 남과 싸우는 자리, 남을 모함하는 자리, 물리쳐야지 왜 거기 가서 앉아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묵시적인 동조는 찬성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다. 잘못된 것도 딱 손을 거야 되는 아니다. 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결단력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남 속이면 안 되고요. 분노하고 막 감정 못 다스려가지고 막 때려보시면 안 되고요. 한번 성질나면 다 들러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목회할 때 한번 성질나면 막 때려보시는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성질나면 부인이 빨리 다 치운대. 다 때려 부수니까, 막 밥상도 부수고 다 부수니까 성질 났다 그러면서 팍 다 치우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성질 나도 집에 가고 때려 부수면 또 사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예수의 명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이 내용을 갖고 또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도우셔서 창조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이 구약시대라면, 신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진짜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예수님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안 충만하면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게 맞긴 맞아?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곤란하거든요. 우리 대태덕 신부님처럼 일주일만 같이 지내면 정말 예수님 모습을 너무나 닮으셨다 하는 느낌, 그냥 느낌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성질이 못 돼가지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고 교회 나서는 또 찬송을 부르고, 이게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를 전하신다고요? 예수님.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한 내용이 없고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하는 것이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는 인격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장식용으로 방울 다루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아 크리스마스구나 알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장식품을 다루는 것이지 성령 충만은 열매,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리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서 그 열매가 한 열매 속에 아홉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방언하면서도 사기치는 사람 봤어요. 그래가지고 방언하니까 다 믿음 좋은 줄 알고 돈 빌려다니까 돈 다 빌려줬네. 오늘 사라져버렸어요. 돈 다 긁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버렸어요. 아, 그래서 아주 그 수습하느라고 혼났습니다. 남이 볼 때는 막 따따따따 방언으로 말하니까 대단한 줄 알아가지고 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 잠깐 돈 좀 빌려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막 여러 사람 빌려갖고 오늘 보이지 않는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 7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촌 아파트 살았어요. 누군지 이름 안 말하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조용히 목사님 그 문제 수습하시느라고 아주 마음 많이 아프셨었어요. 몇십 명 돈을 다 긁어가지고 미국 이민 가버렸어요. 근데 방언은 또 이렇게 달달달달 잘하는지 그치. 아이 하덜 말던가. 정말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야지 사기꾼이 돼가지고 방언해가지고 성도들 돈 다 긁어 모아서 도망가 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서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내는 출판사인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성경을 찍어내는 그 출판사 김영진 회장님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장로님이신데 제가 뵀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모든 교회를 다 TV로 보는데 꽉꽉 들어차고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는 순복음교회밖에 없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다시 한국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장로님도 순복음이 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열매가 없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한국 사회 세계교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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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